과거로부터 국가대표 선발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왔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믿고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선수 선발의 책임은 저 선동열 감독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동열 감독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야구인이자 지도자 아닙니까? 선동열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가치에 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좀더 체계적인 룰을 만들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저 경쟁력도 있고 또 공정한 그 선발을 경쟁력 있는 선수들, 그야말로 활발한 이것 또한 활발한 선수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와 프로 간의 균형도 있어야 되고 또각 팀에서 저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저 정부가 어떤 방침을 발표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한국 야구 미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충분히 토의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는 4대 의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 체계 내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걸 다 빼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신다면은 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저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족했던 국민 정서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는 어떠냐, 누구는 어떠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